먼저 법구경 329송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진 친구를 만나라. 착하고 슬기로운 친구가 없거든 혼자서 가라.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숲속을 자유롭게 홀로 거니는 코끼리처럼. 부처님께서 코삼비 비구들이 처절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코삼비 비구 이야기 좀 아시는가요? 코삼비 비구들이 엄청나게 다투었던 시절이 있어요. 코삼비 지역에 비구들이, 한쪽은 강원 스님들, 강사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또 한쪽은 율사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쳤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때 강사 스님께서 화장실에서, 우리 절 집안 용어로는 회우소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화장실에서 인도 사람들은 뒷물을 한다는 걸 아시잖아요. 뒷물을 하고는 물을, 뒷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동이에 물을 채워대야 됩니다. 물을 다시 그대로 채워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잘 몰랐던지 깜빡했던지 그걸 그냥 물을 안 채우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였냐면, 그 율사 스님들의, 그 중에 스승이신 분, 율사 스님의 스승, 그냥 율사라고 하겠습니다. 율사 스님께서 딱그 차례였어요. 딱 와서 보니까 물이 안 채워져 있어요, 양동이에. 그걸 보고 나중에 그 스님을 불러서, 왜 당신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물을 채워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강사 스님께서, 아, 몰랐습니다.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율사 스님이, 그럼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참회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사 스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강의하고 그럴 때, 그럼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아, 율사 스님께서 물을 안 떠놓고 가셨더라. 아, 그분은 참 지금 율도 잘 모르시는, 정말 이좀 속된 표현으로 무식한 스님이더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그런 말을 또 들으니까 제자들도 남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또 자기들끼리 하고, 또 자기 도반인 강원의 스님들에게도 또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강사 스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결국 강사 스님께도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사 스님께서, 저분은 분명히 나에게 내가 참여한 것을 용서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널리 퍼뜨리고 있다. 저분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또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집단이 막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재를 하려고, 그 강사 스님을, 강사 율사 스님 앞에 가서 부처님께서 타이르셨어요.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애들 한발 양보해라. 누가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다. 시비를 가르지 말고 양보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본래는 다른 처소로 가서 안거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혼자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홀로 안거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혼자 가셨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만 해도 불교가, 부처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두 집단이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티격태격할 정도로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부처님은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 가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 한 마리가 부처님을 시봉했었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 한 마리의 시봉을 받으면서 3개월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개송을 읊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안거 기간 동안 괜찮으셨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안부를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송을 읊으셨던 거예요. 바르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어진 친구를 만나라. 착하고 슬기로운 친구가 없거든 혼자서 가라.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숲속을 자유롭게 홀로 거니는 코끼리처럼. 바로 숲속을 홀로 거니는 코끼리가 바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처님을 시봉했던 그 코끼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숲속을 홀로 자유롭게 거니는 당신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홀로, 부처님은 그야말로 홀로 계실 때나 또 제자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할 때나 언제나 여유하고 평안하셨어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그 보살님이 요즘에 자기 도반, 자신을 불법으로 이끈 도반 때문에 좀 속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반이 본래는 자기 자신을 당신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고 서로 늘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했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 이제 멀어졌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당신이 우리 밥 한 끼 하자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분이 뭘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좀 얼른 메뉴가 쉽진 않잖아요. 메뉴를 고르기가 쉽지 않아서 어쨌든 뭐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초밥이라도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아 초밥 뭐 좀 시큼하고 뭐 와사비가 맵기도 하고 싫어 라고 하시더래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제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을 제안해도 그러시고는 그때 또 아 우리 아들이 왔네 나중에 전화해 라고 끊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통화했더니 그때는 또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 그걸 보고 아 이분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나중에 다시 전화를 또 안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해서 결국 이분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분하고는 그동안 워낙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러기에도 또 아쉬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좀 단순하게 풀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했어요. 그분이 당신의 수행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면 집을 찾아가서라도 화해를 하시고 가까이 지내도록 하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불교 수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세 가지를 배운다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계요, 두 번째로는 정의요, 세 번째로는 해다 라고 했죠. 계는 바른 생활이요, 정은 고요한 생활이고, 해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라고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고요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 슬기로워지잖아요. 바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을 조금 나누어서 이번에는 다섯 가지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섯 가지 우리 법회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법회보 중간 부분 가운데 부분입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의의 친구, 이보다도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각도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주로 나쁜 일에만 함께하는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일에만 함께하는 친구, 예를 들어서 술 친구, 다른 일은 그분하고 같이 한 게 그 별로 없어요. 나 항상 그 사람을 만나면 술만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해도 괜찮습니다.
도박할 때만 만나는 사람, 이분도 멀리해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과감하게 멀리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연락하지 않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년 후에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이번에 내 아들이 결혼해. 아, 좀 시기상으로 맞지는 않긴 하네요. 20년이면 결혼할 때까지는 안 된 것 같긴 해. 예를 들자면 어쨌든 20년 동안 만나지를 않았는데 또는 전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 결혼하니까 좀 와라 라고 하는 친구를 안 만나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꼭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자주 만날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필요할 때 만나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끝나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세 번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과감하게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 부하 직원 함부로 대하는 사람, 예를 들어 CEO 같은 경우는 자기 운전기사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과감하게 끊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약자가 되면 나도 무시할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만났다 하면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만났다 하면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재밌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서도 남욕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맞장구 치면서 그런 얘기만 주로 하게 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런 다섯 부류의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버려도 좋다. 그 사람은 버리고 코뿔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 수다니파타의 많은 번역이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석지연 스님은 코뿔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무소를 아시잖아요. 무소는 뿔이 두 개입니다. 코뿔소가 코끝에 뿔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코뿔소의 뿔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만 주위에 있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왕처럼, 물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게 옳진 않습니다만 정복한 나라가 자신에게 필요하면 아 이건 내가 어렵게 정복했으니까 여기를 잘 다스려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떠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떠나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그러면 수행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 다섯 가지를 뒤집어 보면 수행이 도움이 되는 사람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주로 좋은 일에 함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은 법회에 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은 전시회를 가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등산을 가거나 이런 건설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함께하는 친구 있죠. 이런 분들은 계속 만나는 게 좋죠. 설사 일시적으로 약간 불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필요할 때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어려울 때는 연락을 안 하다가 내가 어려울 때 꼭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셋째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고요.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단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냥 침묵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다섯 종류의 사람이면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반이라는 것은, 좋은 도반이라는 것은 내 수행의 절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좋은 도반은 수행 또는 인생의 절반이 아니다, 수행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도반이 있다면 그건 내 수행에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도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내 수행은 안 하게 되고 그냥 놀러 가게 되거나 다른 뭐 술이라든가 이런 영에만 몰두하게 되는 친구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어떻게 가라? 혼자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타니빠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수타니빠따에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보 두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정말 멋집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사자는 어떤 것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스럭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부스럭만 해도 깜짝 놀랍니다. 강아지들도 그래요. 강아지가 저도 예전에 북한산에서 강아지하고 같이 산 적도 있습니다만 강아지가 뒤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뒤를 돌아봐도 깜짝 놀래요. 그렇게 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는 웬만해서는 미동도 않습니다. 지금 뭘 상징하느냐? 고요함을 상징합니다. 웬만한 것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이에요. 부처님같이 굳건한 마음을 가진 분은 옆에서 누가 비난하고 모욕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라는 것은 번뇌예요. 번뇌를 상징해요. 그리고 온갖 인연 고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 것은 뭐냐?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사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혜롭고,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나는 바르게 살리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속에는 바른 생활, 고요한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산다면 엄밀히 말하면 혼자냐 둘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 갈 사람이 없으면은 굳이 집착하지 말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혼자서 가라.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실로 오늘날 이 세상 지금 그야말로 혼자 사는 세대잖아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 줄 아십니까? 720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720가구가 혼자예요. 저는 이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으로 한 세대로 되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합치면은 예를 들자면 뭐 자취하는 학생들 또는 자취하면서 직장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은 1인 가구는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홀로 살기에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식당에 가면 혼자서 가면 상당히 눈치가 보였어요. 앉을 데도 없었어요. 어디 앉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혼자 식탁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떨어져 앉고 싶으면 딱 분리해서 혼자 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홀로 서기에 아주 좋은 시대예요.
저는 홀로 사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도반스님들, 우리 출가자들에게 홀로 사는 것, 독살이라고 하잖아요. 독살이를 권장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독살이가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많은 경우 혼자 살게 되면 자신을 제어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살게 되면은 옆에 사람 눈치가 보여서라도 예불도 나오게 되고 열심히 수행하게 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서 혼자 살아도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반 스님들 또 후배 스님들에게도 독살이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대중생활을 하라 라고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살다 보면은 나에게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또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꼭 같이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콧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혼자서 갈 필요가 있고요. 혼자 감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 잘 살 수 있는가, 이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회배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첫째, 혼자서도 잘 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면서도 자신만의 세상에서 폐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살지 않는 것. 혼자 산다고 해서 폐쇄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고독병에 걸리기 쉬워요. 앞으로는 고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좀 영국 같은 나라는 고독부라는 게 있대요. 고독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뭐 행안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부서같이 고독부가 있대요. 사람들이 너무 고독하게 사는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부 부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자기 안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좋아요. 자기 취미, 자기 특기 만들어가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자기 수행의 공간 이런 거 만드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으로 닫아놓고 아무도 안 만나고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생활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독살이는 좋지 않습니다. 폐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혼자서도 잘 사는 고요한 사람. 첫 번째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요한 사람. 고요한 사람은 스스로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보살님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보살님의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 도반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반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건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에 의해서 내 행복을 조정해 나가야지 내 도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조정된 거, 남의 의견에만 따라가는 거, 남의 감정에 의존하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분이 싫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분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싫은가 보다 라고 거기서 끝나야 되지. 내가 저분이 나를 거절했어 하고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면 이건 홀로 독립할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혼자서도 잘 사는 고요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남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혼자서도 잘 사는 고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 살지 않은데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혼자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같이 살아도 실질적으로 내 삶은 내가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다. 누구나 궁극적으로는 혼자예요. 그래서 이 혼자 사는 방법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혼자서도 잘 사는 바른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후회하고 있고, 과거에 내 친구가 나를 모욕했어, 그건 나 참을 수가 없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상처는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서 본문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불광사 이 보광당에서 본문을 들을 수 있는 세계의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에요. 지금 세계에 그야말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모든 생명체 중에서 여기서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잘 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되면요, 나쁜 짓도 안 하게 돼요. 이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나쁜 기운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나쁜 말을 하게 되거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 바른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사실은 혼자건 둘이건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세상에서 폐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혼자서건 둘이건 행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도 제가 약간 딱딱한 이야기를 낸 건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괄호취어선사의, 사실은 지난번 호보법회 때도 말씀을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좋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위샘은 밝은 달을 맞이하고 들 앞에 잣나무는 맑은 바람 끌어오네. 몸은 소리와 모양 속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소리와 모양을 떠났어라. 네, 바위샘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결국에는 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혼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괄호취어 선사 지금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산책을 나가서 바위샘을 봤어요. 약간 이른 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바위샘에 보니까 거기에 밝은 달이 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밝은 달은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원만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거기서 밝은 달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는 맑은 바람을 끌어오네. 뜰 앞에 잣나무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잖아요. 이 잣나무는 고요함을 상징해요. 선사의 고요한 생활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청량한 기운이 불어옵니다. 이것만으로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몸은 소리와 모양 속에 있어도, 몸 이건 현실이에요. 자기 현실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에요. 현실에 충실한 사람은 현실에 얽매이지도 않는데요. 그야말로 그 현실 이 조건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소리와 모양을 떠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선사들은 바로 이렇게 멋쟁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사들의 시를 볼 때마다 아 참 내가 이런 멋진 선배들의 후배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한껏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호법부패니까 우리 제가 만든 그 구호가 있잖아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불광을 살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바람일.